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외화, 외국 돈이죠. 이 외화 위조지폐 감별 자격증, 이걸 따신 신도섭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았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도 못할 때 위조지폐가 주머니에 또는 지갑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조지폐가 우리나라에서 적지 않게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이렇게 돈을 감별을 한 외화입니다. 그 총액이 한 3조 원이 넘는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조지폐가 또그 안에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 감별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 그 기사를 이렇게 읽다가 예배드리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오늘 헌금하시는 그돈 가운데도 섞여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요, 그 기사 제목 자체가 이 위조지폐 감별 노하우를 이미 담고 있더라고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그 진폐의 두께, 고 홀로그램의 모양새, 잉크의 느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진폐가 어떤 것이다 확실하게 쥐고 있으면 가짜 돈, 이것이 걸려든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가짜가 뭐냐? 아닌 것이 뭐냐? 이걸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서의 끝부분입니다. 17번으로 우리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요, 참된 믿음의 특징이 뭐냐? 참된 믿음의 특징. 이것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된 믿음을 가지면 갖게 되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나를 넘어서서 너를 생각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우리가 다루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행해야 하는구나. 이 부분도 우리 다뤘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말과 언어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성도다운 모습일까? 이 부분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돈이라고 하는 것, 부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인내에 대한 권면도 야고보서에서 살펴봤고요.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역시도 우리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대부분이 나 자신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인 본문에서는 이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훌쩍 뛰어 넘어섭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단 사상이나 비진리에 미혹이 돼서 진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이처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너까지도 아우르고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나죠.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가난을 하는 것입니다. 민족 공동체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이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아, 왜꼭
교회에 다녀야 하나요? 피곤하게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활활 타오르는 난로 안에 석탄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끄집어낸 석탄은 벌써 허옇게 사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난로 안에 함께 뭉쳐져 있는 석탄들은 여전히 벌겋게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해요. 청년이 이거 보게,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석탄은,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성도는 뜨거워질 수가 없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야. 나 홀로 신앙, 여러분 절대로 뜨겁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3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댁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로 한 분, 두 분 이렇게 다시 모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저를 보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집에서 TV로 예배 드릴 때는 이렇지를 못했어요. 여기 교회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이 경험과 정말 감동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유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초기에는 긴장하고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따로 떨어져 버리는 석탄과 같이 차가워지는 것이죠. 그 참된 믿음은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이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서 이 신앙생활이 함께 상승작용을 윈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세워주면서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 나가는 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 좋다고 해요. 그런데 많이 보면 맨날 나밖에 몰라요. 주변 성도들과 화합할 줄 모릅니다. 주변 성도들과 연합과 동행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성은요, 그리스도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희생과 헌신과 나누어줌과 자기 포기 아닙니까? 그 십자가 정신이죠. 그리스도 정신. 나 중심성.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외피를 둘러쓰고 나라고 하는 혼자만의 성체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모습,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 이것은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인격과 신앙이 미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돈 굉장히 많고요, 부동산도 뭐 하여튼 엄청 많습니다. 아주 알짜배기 지역에 부동산이 막 수십 채,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얼렁뚱땅 뭐 그냥 갭 투자 그런 거 아닙니다. 이분은 진짜 부자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신앙이 수십 년 전에 봐왔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맨날 그 초보적인 모습. 주일에 교회는 한번 달랑 나갑니다만 남전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정말 일원으로서의 제자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맨날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석탄처럼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참다가 도저히 정말 안 되겠다, 이 목사의 신앙 양심상 문자를 드렸어요. 이제는 제발 다니시고 계시는 그 교회에 남전도에도 좀 들어가시고
그리고 봉사의 자리도 좀 뛰어드셔서 교회를 섬기고 좀 세워나가세요. 아니 돈 많고 시간 많은데 도대체 그 1년 365일 동안 뭐합니까? 이분이 평소에는 저한테 답장잘해가지고 서로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잘합니다만 그 문자에는 답신이 없어요. 아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스크랩을 했던 신문기사들을 이렇게 보는데 2018년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가 소수계층들, 소수계층은 뭐 아시안들이라든지 미국에서 뭐 하여튼 인디안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 소수계층 사람들하고 또 저소득층 사람들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학교 구조를 지원을 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 그 비용으로요 얼마를 기부했냐면 5,100억 원을 기부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근데 거기에 또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요. 굉장히 여러 번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한 겁니다. 와, 참 대단하구나. 돈은 이렇게 써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 3년이 지난 작년에 이 빌 게이츠가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 두 개의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 하면 아,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상한 존재구나. 일면식도 없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겠다고 5,100억 원을 텅 크게 기부하고 쾌척을 하면서도 늘 함께 살았고 사랑해서 없어서는 못 산다고 그냥 그래가지고는 사랑에 불타서 결혼을 했는데 그 가족 식구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아니겠는가. 참 이상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좋다가도 나쁩니다. 마음이 태평양처럼 어떤 때는 넓어졌다가 이게요 좁아지면은요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막 그냥 3층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인데 아 좀 이게 좀 안 돼버리면요 믿음이 그냥 바닥을 치고 아니 지하실로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또한 타락 이후에 죄성이 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이게 스며 올라올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은혜를 받자. 예,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내 안의 이기심과 내 안의 나 중심성 이걸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직분이 뭐냐, 이게 상관없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강도 만나 피 흘려 있는 사람을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갑니다. 제사장이 지나쳐갑니다. 자기도 불안하니까 일해야 될 거 많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지나쳐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저주받았다, 개 같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돌봐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관건이 뭐냐?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느냐? 성령의 지배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요 나를 넘어 너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스탈린도 한낱 인간이다 라고 하는 툭 내뱉었던 말인데 동료들한테 이게 어떻게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가지고 공산당 귀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냥 지존 모독죄로 그래가지고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의사니까 또 수용소 내에 있는 진료소 담당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거약한 것이 뭐냐 하면 의사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해 가지고 환자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용소장의 말에 의하면 모든 진료소에 오는 그 강제 노동 수용소 들어온 사람들을 너가 다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노동력이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병을 앓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치료할 일이 생겨도 그냥 조금만 보다가 그냥 죽게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 그거 돌봐주고 하면서 그 약품 값들 뭐 노동력 이런 거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양심에 괴롭습니까? 내가 정말 의사인가? 이런 회의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어길 시에는 자기가 대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리스 콘펠트가 동료 죄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알게 되어 수용소 내에 마치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가 있는 것과 같이 아이 공산정권 그것도 강제 노동 수용소 내에 지하교회가 있고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지금까지 보리스 콘펠트 박사가 예수 믿게 해달라는 집중적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결과가 은혜 가운데 나타났구나 이걸 깨닫고는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남을 향해서 이제 눈이 열리는 겁니다. 내 목숨 하나 챙기자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수용소장으로부터 몇 번이나 질책을 받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공개 처형이다 협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스 콘펠드 박사가 대장암에 걸린 환자를 수술을 해서 낫게 합니다. 환자가 물어요. 보리스 날 살리면 당신이 죽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아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누구죠? 그때 귀에 속삭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명령 불복종 죄로 이분이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자기 살리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 환자가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통곡하며 그가 결단을 해요. 보리스, 이제 나도 최선을 다해서 당신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환자가 누구냐 하면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참된 믿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넘어서서 너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심과 내 안에 있는 자아중심성을 깨뜨려버리게 하고 주변을 바라보게 하고 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널뛰기 있지 않습니까? 널뛰기 이렇게 널뛰기 내가 높아지려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낮아지면 상대가 높아지죠. 상대만 높아집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자기를 낮추면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둘이서 함께 높아지는 거죠. 널뛰기 효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면서 남을 높여주고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는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높아지고 함께 영광스러워지고 함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아름답고 복된 참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장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양 얼마나 구구절절 아름답고 신앙의 액기스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정말 은혜 충만해서 만들었던 이 작시가가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술 주정꾼이 되고 알코올 중독에 깊이 빠져가지고 인생을 탕진하며 사는 방탕아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그날도 여기까지 술 취해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데 옆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뭔가 익숙한 노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웬일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때 성령 충만해서 만들었던 바로 그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누군가 부르면서 막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광경 앞에서 이분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야, 나는 이렇게 타락하고 방탕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만든 찬양을 부르면서 저렇게 은혜 받고 있구나. 안 되겠다. 이분이 그때 다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한순간 영적 파탄의 지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믿다가 잘못된 신앙의 구렁텅에 빠진 사람들, 소위 잃어버린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또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진리 떠난 사람이죠? 뭐가 진리 떠난 겁니까? 진리가 뭔가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겠죠.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서 낳으셨다, 우리를 진리로서 낳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해되시죠? 거듭나게 하셨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진리로 낳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사람이 바로 진리를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버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리에서 미혹되어 잃어버린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돌이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심지어는 요한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게 뭐냐면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한두 번 권면의 말을 해도 안 듣는다면 이제는 인정에 이끌려서
자꾸 만나고 그러지 말고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끊어버려라. 왜요? 그 이단 사이비에 미혹의 영이 그 안에 꽉 차 있거든요. 자꾸 접촉하면서 자꾸 함께 하다가는 우리 역시도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영의 강력한 도전과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에 속한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는 것. 왜입니까? 우리는 나름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고 그래서 자신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 약한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 만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 만나도 되나 보다. 만나다가 그 사람의 그 영적인 미혹의 영 가운데에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빠져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들이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북대학교 이강호 교수님에 의하면 한국에요.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등등 해가지고 기독교 관련 이단 사이비가 몇 개가 있느냐? 250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설문조사에는 동그라미 치지만 그 안에 이단 사이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길 갈 수 있었는데 잘못해서 지옥길 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다시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날은요 워낙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나 무슨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그 뱃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인데요, 이 목사님이 젊고 똑똑한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했답니다.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 말이, 목사님,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그건 저는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루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산봉우리에 올라갈 수 있어 나 구원받는다는 거 그건 믿습니다만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여러 루트가 있는데 유독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는 거 나 그건 못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목사라는 젊은 양반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는 정말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보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 안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토록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도리인 거죠. 말세로 갈수록요 무수한 미혹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읽고 부지런히 성경 배우고 이 자꾸 여러분 우리 교육자분들이 왕성 바이블 칼리지 힘을 다해가지고 가르치고 강좌를 오픈하는데 자꾸 안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미혹 많은,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불같은 미혹이 다가올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도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신 세상이 아닙니까?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가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흐름을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 세상과 마귀의 세상 가운데에 미혹되어서 예수님 없다, 나 믿음 생활 필요 없다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 이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을 향한 관심, 생각, 이걸 우리는 놓치지 또한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제 평양노회, 우리 교회가 평양노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노회가 제주도에서 노회를 가졌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월요일 날 10월 10일이 이제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결혼식이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개를 이제 주례를 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는데 저녁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두 가정이 제주도에 살고 계시거든요. 아, 오래간만에 이분들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한 분은 도저히 저하고 이 스케줄이 안 맞아요. 저도 이제 노회 이 모임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짬을 내가지고 이제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제주도에서 이제 말을 키우고 계세요. 말 농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너무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그런데 이 말들이 또 얼마나 먹어제끼는지 한 달에 사료비만 3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한 70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막 그냥 눈덩이처럼 쌓여갔는데 막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버티고 지금 좀 숨통이 트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개도 가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말씀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장로님까지 되게 되었는가, 그 신앙의 여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부르시려면,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아, 정말 신기한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합니다. 이 장로님 어머니가 아주 그냥 아주 극심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소위 보살, 그러한 분이셨어요. 이 장로님도 그런 가풍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 학을 띠고 상종을 안 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분 잘못으로 빚을 이제 사인을 해줬겠죠. 뒤에 이렇게 보증을 쳐줬겠죠. 그러면서 이분이요, 월급이 40만 원일 때 그 빚을 얼마를 떠안았느냐? 4억 원을 떠안았습니다. 월급 40만 원일 때. 그러니 여러분, 이게 가정이 운영이 됩니까? 완전 파탄이 나고 그때부터 그냥 빚에 짓눌려가지고 사는 게 아닌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린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직할 수 있을까? 한강을 갈까? 아니면 목을 매달까? 매일 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막 부정적 생각으로 몰고 가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막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인생의 절벽 그 끝자락에 지금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굴이 시커매지고 가정의 웃음은 완전히 떠나간 지 오래됐고
살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정말 잿빛. 그래서 어느 날 그 부인 되시는 분께 여보 우리 관악산이나 갈까? 부인도 마음대로 하세요. 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두 분이서 이제 부부가 관악산 그냥 조금 가다가 그냥 내려왔대요. 내려오는데 마침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부하 직원을 만났답니다. 근데 이 부하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우리 집에 여기 근처인데 가셔가지고 국수 맛있게 하니까 국수 좀 우리 집에서 드세요. 어머니가 국수 맛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국수 해준다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 돌아가신 한인옥 권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놀래가지고 그 상을 받고 음식을 먹는데 이 한 권사님이 손을 이렇게 잡더니 아니 당신은 장로님 되셔야 될 분인데 왜 이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떠나서 이러고 계십니까? 생전 생각도 못했던 상상을 못했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어쨌든 밥을 먹고 나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꼭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한 번만 나오세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 진수성찬 해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좋은 말씀 해주는데 뿌리치질 못해서 할 수 없이 알겠다고 했대요. 그 한 주간 동안 죽을 맛이더라는 겁니다. 원래 사는 맛이 없는데 거기다 이 교회까지 가야 된다니. 근데 일요일은 다가오고 그들에게는 일요일이잖아요. 어쨌든 약속은 해놨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도대체 뭘 입고 가야 되는지 평생 안 가봤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집에서 입던 대로 반바지에 티셔츠에 슬리퍼 신고 쓰레빠 그 신고 갔다는 거예요. 찍찍 끌면서. 아 그랬는데 교회 딱 나와보니까 여기 딱 나와보니까 다 양복 입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막 화끈화끈한 얼굴 그냥 감추고 앉아서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그때 그 목사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에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봤더니 아내는 벌써 눈물을 흘리고 막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 눈물이 한 방울이 쪼르륵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눈물이 아닙니다. 그때 그 감정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질고와 고통과 한강에 갈까 목을 매달까 그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무게와 정말 빗덩이미에 눌려 살아가는 그 고통과 괴로움 그 모든 감정이 그 눈물 한 방울 똥 나올 때 같이 쏙 빠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의 인생이었는데 그 예배 마치고 나니까 살아야 되겠다. 희망이 있다. 살자. 이렇게 결단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생겨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기하게도 어느 날에는 성경을 집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야 이거 좋은 말씀이다 여보 이거 좀 들어봐 해서 말을 했는데 다음 주에 교회 오면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더래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아주 그냥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신앙에 입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교회 처음 나오기 전까지 전날까지 꿈만 꾸면은요 밤에 잠만 자면 늘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뭘 꿨냐면 이 귀신이 칼로 자기 배를 이렇게 딱 찢어가지고 이분 우리 장로님 배를 찢어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면서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처음 나온 그 밤부터 싹 이 귀신 나오는 꿈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체험하고 아까 그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빚도 얼마 후에 다 해결이 되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장로님까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내 가정에도, 내 지인들 가운데, 회사 동료들 속에도.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전파해야 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전파해야 한다. 왜 천사 통해가지고 능력 있게 강권적으로 예수 믿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왜 나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역한 이 복음에 동역하는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네가 전해라, 내가 전해야 한다.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전도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 경험 때문에 더 이상 전도가 여러분 안 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도의 경건한 크리스찬인 썬다싱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썬다싱이 기차에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힌두교도들이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걸 창밖으로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지가 창밖에 딱 떨어진 그 순간에 그 기차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젊은 청년이 그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뛰어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뭔가 종이 하나가 뭉쳐진 게 툭 머리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주워서 봤더니 생명의 양식. 도대체 이게 뭐냐? 지나가던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 그 아저씨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했던 안티기독교였던 것 같습니다. 뭐 힌두교도니까. 아 그거 그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책자야. 그거 읽으면 죽어. 읽으면 안 돼. 죽어. 절대로 읽지 마. 근데 이 청년 마음속에 갑자기 그 순간 아 내가 이 기차에 뛰어들어 죽는 것보다는 이거 읽다가 죽는 게 낫겠다. 덜 아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 읽다가 예수 믿게 되고 진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썬더싱의 예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느라고 창피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간 그 말씀, 우리의 베푼 그 사랑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하늘에 흩어져 버리지 않고 그걸 통해서 반드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너까지도 생각하며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